준영이가 다 봤어. 너랑 여다경이 무슨 관계인지. 아들, 왜 포기 못해? 어느 미친놈이 돈도 자식도 다 포기하라는 걸 합의해. 잤니? 그 여자랑? 뭐 다 알고 있었다면서. 새삼스럽게 그래. 당신 마음이 뭐가 됐든 남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. 통신사 최정우 씨는 끊어진 거 뒤지니까 여기서 나오네.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? 자기가 알려줬어? 정말 준영이랑 같이 살고 싶긴 하네. 내가 바람핀 거 잘못했다 쳐. 당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준영이를 믿고 맡기겠어?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때?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나도.